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진짜 오락가락하네요. 계속 바람 불었다가 비 오다가 천둥 쳤다가 우박 내렸다가 지금 날씨가 엄청 맑아요. 와우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일상 아티스트 희재예요. 네, 오늘은 아포텍 약국에 가서 좀 피부약 좀 사고 그럴까 합니다. 랩에 가서도 간단하게 먹을 것도 사고 그럴 거예요. 그럼 이 뒤에 있는 곳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피부에 바른 약 하나를 받았는데 8유로가 넘네요. 8유로가 넘으면 한 만원? 만원 좀 넘는 가격입니다. 하루에 두 번씩 발려라고 하네요. 매번 까먹었는데 오늘 갑자기 기억나서 다행이다. 치약 사야 돼요, 치약. 치약을 사러 댐으로 갑시다. 우리가 꼭 아끼지 않는 물건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것도 이제 나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 같은데 저는 요즘은 치약은 네, 좋은 거를 쓰려고 합니다.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치약이에요. 치약은 사실 이거 하나가 한 비싸면 5,000원, 7,000원 정도 할 텐데 이거 하나로 몇 달 쓰잖아요.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브랜드가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고르는 것도 쉽지가 않겠네요. 결국 두 개 들어있는 뭐 약간 잇몸 치아를 좀 보호해주는 그런 걸 샀어요. 치약 사고 약 사고 과자를 안 샀네. 과자는 안 먹어야겠네요. 다이어트 하고 있으니까. 여러분은 아끼지 않는 무언가가 있나요? 사실 나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햇볕은 쨍하고 바람이 세게 불어서 이런 강에도 파도가 약간 있는 거 느낌도 들고 바람이 굉장히 차요.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바다에 있는 기분이 드네요. 어청도, 군산 앞바다, 비응도도 가고 싶고 어청도도 가고 싶고 그런 날씨네요. 저는 예전에 정말 아끼지 않았던 게 카메라였어요. 네, 비싼 거. 내가 만족스러울 만한 거를 샀던 것 같고요. 옷 안 사고 맛있는 거 안 먹고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샀던 게 카메라였고요.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것도 아이폰 12 프로 맥스인 것처럼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연장선인 거죠. 카메라에 돈을 아끼지 않는 거. 그리고 이제 좀 추가된 거는 이거 치약. 치약도 좋은 거에 돈을 아끼지가 않아요. 그래서 어플에 대해서는 돈을 좀 아끼지 않는 편이에요. 굉장히 편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언어 공부를 할 수 있음에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건 좀 아니다 싶기도 하고, 그리고 또 아끼지 않은 것 중에 하나 바로 노트북이네요. 모두 다 제 취미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카메라 촬영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 촬영한 걸 편집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, 카메라나 뭐 노트북 그런 것들을 아끼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. 이런 취미를 가진 남자를 만나지 마라. 낚시, 사진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네, 돈이 많이 드니까. 그 중에 제가 여러 개가 있네요. 낚시도 있고 사진도 있고. 되게 더러울 줄 알았는데 되게 생각보다 깨끗해요. 지금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저 여성분의 머리를 보면 알 수 있죠.
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데 정말 조그만한 이 휴대폰 자체 수음 능력이 왜 이렇게 좋을까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? 이제 바람 소리가 정말 어마어마한데 의외로 생각보다 잘 들리죠 제 목소리가? 바람 소리, 그 마이크의 바람 소리가 닿게 되면 부부부부부 이런 소리가 들려요. 그 카메라 자체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마이크로. 그걸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씨에는. 크레용 팝이 맞네요 저게. 크레용 팝 뭔가 굉장히 힙하죠? 조그만한 보트에도 화분 마냥 식물들을 심어놓고 적은 예술작품으로 도배가 되어 있네요.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마지막으로 저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한데요. 나는 정말 이거에 돈은 아끼지 않는다, 그거를 좀 공유를 해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건강 관련된 게 많겠죠? 뭐 영양제나 병원비 뭐 그런 거? 그러면 다음에 다시 봐요. 안녕. 이걸 보면 수치를 알려주는데요, 숫자가 깜빡깜빡 거리는데 셔터 스피드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. 일단 오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932명이 지나갔다고 해요 여기를. 그 센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. 그리고 한 해 동안은 19만 5천 명이 이 길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다고 합니다. 네, 장난 아니죠? 자전거 재밌죠? 진짜 하늘이 맑고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덩달아 좋아지는 게 진짜 사실인 것 같아요. 특히나 유럽에서는 너무 좋아요. 쾌적합니다 정말.